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54페이지고요. 5번인데, 5번이 우리가 공동주택의 행여가 또는 행위 신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게 문제 풀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오는, 그 테이블, 그 표가 거의 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그 표를 좀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좀 흔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 위주로 오늘 살펴보고 문제를 풀을 거예요. 그 표가 좀 이제 오래 강의를 하면 보통 한 2시간짜리인데 제가 한 30분 정도에서 정리를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54페이지죠? 54페이지 5번인데 5번 우리가 이제 행위 허가하고 행위 신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행위 허가 행위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용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용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있고 우리가 개축, 재축 그리고 파손, 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용계 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용도 변경 그리고 파손, 철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행위 신고가 있겠죠?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용비증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새 용비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을 좀 잡아놓고요. 여기는 세대 구분형 주택을 얘기하고 여기는 용도 폐지를 얘기해요. 용도 폐지 비내력벽 철거 그 다음에 여기는 증축 또는 증축을 얘기하고 증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공주를 보고 입주 아닌 복리시설하고 또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여기서 먼저 공주가 있고요. 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공주가 있고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여기도 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공유인 복리시설은 우리가 이제 그 규정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우리가 봐보시면 내용을 봐봐요.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규정이라고 할 거예요. 주건 규정인데 우리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줄여서 주건 규정 그러는데 더 줄여서 규정이라고 할 거예요. 규정에 따른 주택 건설 기준에 봐서 부적합하게 된 것이죠.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같은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담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보면, 규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부적합한 것을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한대요. 적합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줄여서 저는 전2로만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규정에서 주건 규정이죠.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게 하면서 우리가 전2, 전체 입주자 등의 전3으로 가야 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3으로 갈 거예요. 전3. 3으로 딱 시작했다. 그러면 다 3분의 2예요. 2로 시작했다. 그러면 전부 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쓰는 것은 어떻게 지금 줄여서 쓸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전으로만 쓰면 전체 입주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 입주자. 그리고 전 등 이렇게 하면 이건 전체 입주자 등이에요. 전체 입주자 등. 그리고 또 여기를 3분의 1로 적을 거예요. 그럼 3분의 1을 그냥 3으로만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전체 입주자 3.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예요. 그리고 여기 2로만 이렇게 딱 적으면 이 2는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해 이렇게 하면 해 3 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해당 동 이렇게 돼. 해당 동 입주자 이렇게 될 거고, 해 등을 쓰면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약칭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암기하는데 엄청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신고 기준이 있어요. 신고 기준을 보시면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에요. 그렇죠? 부복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신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를 타면, 그래서 신고인데 이 중간에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의 변경, 용도 변경이죠. 줄여서 변경인데 이 변경은 어떻게 돼요? 그 1이 있고 2가 있죠. 그래서 1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1은 시설 간의 용도 변경이에요. 다만 다음 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 시설간 변경 있고, 또 2항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건축법 시행령 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심, 이게 건축위원회 심의가 건심이에요. 건심, 건심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잖아요. 거기에 허가 기준을 봐보세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그래서 또는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리가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1996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차장 그런 게 차가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적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바꾸겠다,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건 보면 이제 전삼이에요. 전삼.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전삼인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가 이제 그 동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 운도 조어예요. 그 주민 운동 시설이고 도로고 조경 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2분의 1을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하냐면 주차장으로 변경. 으로 변경 하는 것은 얼마를 동의를 얻어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등에게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동의서를 가져와서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허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신고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설 간의 그 용도 변경이에요.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전등 3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부복이에요. 부복 변경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설 간의 변경인데 전등 3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전등 3. 그러니까 이 등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고하고 여기 세대 구분형 완화시키는 데만 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자 등. 원래는 다 여기가 입주자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등자가 들어가는 것은 신고 부분에서 이 용도 변경하고 여기 세대 구분형에서만 등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등 3이 되고 전등 3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보면 가는 부대시설이고 아까 그 부대시설에서 복리시설로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요. 나를 보시면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그래서 나는 주공이죠. 주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시설하고 주민운동시설, 그래서 공동 주민 공동 시설이죠. 공동 시설보다는 공동 시설로 해야 되겠네. 예전에는 공동 운동 시설이라고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민 공동 시설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그렇게 주민공동시설이었고, 2번을 보시면, 2014년 12월 17일 전에 종전, 주택법, 에 의해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규정이에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전등삼이죠. 그래서 여기도 전등삼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호에 따른 필수 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또 그 건축 심의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래서 얘가 전등삼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전등삼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전등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필수 시설 설이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등삼 플러스 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뭘로 넘어가냐면 기축, 재축, 대수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기축, 재축, 대수선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대수선을 하려면 여기는 공주에서는 전삼이면 돼요. 전삼, 전그 우리가 해삼, 해삼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해삼 이렇게.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그래서 해삼으로만 이렇게 딱 하면 여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단한테 이 동의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종전 범위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종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보시냐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에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보면, 여기는 전삼이에요. 전삼 동의를 받으면 된다. 여기는 전삼이 돼요. 전삼. 그래서 전삼의 동의를 받으면 개축, 재축, 대수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신고사항이 없어요. 신고사항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누어서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줄을 여기는 나눌 필요가 없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손 철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파손 철거에서 공지를 보시면 시설물 또는 설비 철거로 구조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설물하고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구조 안전. 그래서 안전이 들어가면 시장의 인정이 항상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안전의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안전인데, 여기는 안전인데, 해삼이죠? 해삼. 해당 동의 3분의 2.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만,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그래서 경우에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전유 또는 여기는 전유 또는 우리가 어떤 거였어요? 해당 등입제 2분의 1인데 전유하고 설비 철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해삼이었잖아요. 해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다만 해당 동의 해이 해이로 가능하죠. 여기는 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단 전유 또는 설비 철거는 우리가 해이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해 등이로 되네. 여기서 여기가 해 등이로 봐야 돼요. 등자가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해 등이. 그래서 이게 이제 완화를 시켜줄 때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파손 철거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설비 철거가 들어가서 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유 부분하고 설비 철거가 들어가서 전유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비내력벽 이런 걸 철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완화가 돼서 여기도 등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하고 여기 파손 철거에서도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 철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등자가 들어갔네요. 해등이로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유 아닌 복리시설로 가서 유예가 나오죠. 유예가 나와도 시장 등이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예하고 인정을 하면 돼. 유예가 있다고 우리가 시장 등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를 보시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의 안전이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로서 여기는 전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고 안전하면 시장 등이 따로 나오죠. 그리고 전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전삼을 보시면 되고 다만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복리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내부에서 단 내부예요. 그리고 단 내부에서 전이 여기는 전이가 있으면 돼요. 단 내부는 전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 2를 받고 이렇게 1사항이 있었고 2사항이 있는데 2를 보시면 그 밖의 경우에는 유해의 방지를 위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래서 유해예요. 여기도 유해. 유해고 그 다음에 유해면 시장 등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이죠. 전이. 그래서 전삼이 되네요. 전삼. 여기도 전삼. 전삼. 그래서 우리가 유해동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전삼. 그래서 유해등은 전삼으로 하면 그쪽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신고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위 그러면 노약자 장애시설 편의를 위한 계단지 단층 철거. 그래서 여기는 경면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층 철거. 단층 철거인데 요거까지도 뭐 웰 필요도 없고 경미한 사항. 그래서 경사가 있고요. 경사가 있으면 입대위의 동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래면 노약자의
그 단층 철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미한 행위예요. 그래서 경미한 행위 그러면 경위는 우리가 입지자 동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 아래로 이렇게 와야 돼 이게 단층 철거 그리고 경위 경미한 행위 경미한 사항 입지자 대표의 동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손 철거가 좀 됐고 그 다음에 또 봐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용도 페이지로 가세요. 세대 구분형으로 이렇게 가세요. 세대 구분형은 시행령에 의해서 충족하는 경우로 시행령에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그래서 가는 대수선을 포함된 경우,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예요. 그럼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네 아니면 공유인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및 공유인 입주자 공유인복리시설 이런 거안 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행령에 충족, 시행령에 충족한 사항이고 충족을 하고 우리가 어떤 거냐면 대수선에 해당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면 가가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된 거는 세대 구분형에서는 우리가 그 행위 허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면 해등이에요. 내력벽에 이것도 L 필요 없고 배관 설치.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해등이. 여기는 해등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보시면 그 밖에는 여기에서 대수선이 아닌 경우에요. 그 밖에는 이 대수선이 아닌 그 밖에 얘는 어떻게 하냐? 해등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밖에는 해삼으로 하면 되네. 해삼 등이 빠지고 여기는 그 밖에는 해삼으로 하면 돼요. 해삼 여기는 해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번을 보시면요. 나번을 보시면 그 밖의 경우는 우리가 해등이다. 나번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밖에 걔는 우리가 해등 2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밖에 배관 설치는 해등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밖에 대수선이 아닌 그 밖에 배관 설치 외적인 거를 하는 것은 해삼 그리고 요 시행령에 의해서 충족하는 것으로서 그 밖에는 해등이 그리고 용도 폐지는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그걸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용도 폐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 사항은 없어요. 얘는 행위 허가만 있고 그리고 행위 신고는 없어요. 신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폐지에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공주를 받죠. 그리고 공유 아닌 복리시설을 받고 공유인 복리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용도 폐지를 보시면 유해 방지가 나와요. 유해 방지면 우리가 그 유해 그러면 시장 등이 따로 나고 그 해삼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등 그리고 해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요건이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보냐면 2번으로 가서 그걸 봐야
알아야 돼요. 주택법에서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1이고, 우리가 전체 세대가, 전체가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 분양이 안 되면 용도 폐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예가 있어서 시장 등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등의 3분의 2가 우리가 입주자, 해당 등의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우리가 행위 허가를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을 보면 유예 방지 등에서 그래서 유예가 있고 이것도 유예가 있고 시장 등이 이렇게 되겠죠? 유예. 그리고 공유인 복리시설을 보시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유예가 있고 우리가 전삼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유예는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유예를 보고 여기는 전삼이에요. 전삼.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다 골라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주가 있죠. 공주가 있고 공주에서 보시면요. 비내력 벽 철거인데 이거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 안전을 보시고요. 해등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안전 그리고 해등위 해등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내력벽의 그 우리가 그 철거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그 신고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사항을 보면 뭐가 있냐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입주자 등이 전등위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여기가 전등위 해등위 전등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증축 증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이 있고요. 우리가 허가 기준에서는 증축하려는 건축물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 및 여기에서 유치원 또 그리고 장애 노인 뭐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가 주택법 사회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만 담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증축 건축물하고 가가 있어요. 그래서 건심의를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심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가 있는데 가가 있는데 우리가 건심의 심의를 거쳐서 10% 이내에서 10%를 초과 그래서 10%를 초과 증축하려는 유치원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증축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인데 10% 초과하는 것을 포함해서 증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그건 허가사항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필로티 부분의 전체 입주장의 3분의 2 그리고 해당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우리가 그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전체 입주자의 전삼 그리고 필로티는 T는 전삼이 있고 전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및 해당 동에 3분의 2가 있어요. 그래서 해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2번에서는 공동주택의 증설이 있는데 이거는 해삼하고 여기가 그 다음에 2로 가서
공동주택의 공주의 증설이에요. 증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해삼이에요. 이거는 해삼이고 그 다음에 단 어떤 거냐면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의 시설물 설비 증설의 경우에는 해이면 되네요. 시설물하고 설비 증설 공주 증설이고 여기는 시설물 또는 설비 증설 증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건 해이 그래서 여기는 해삼 해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고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증설 부분에서 신고 부분이 있는데 10% 범위 내에서 유치원을 증축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고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0% 내에서 10% 증축 그러니까 유치원 등 요거는 신고사항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증축 증설에서요 이제 그 공유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경미한 사항은 입대 동의를 받으면 되고 전기차도 입대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대 동의 입대 동의로 가면 되고 여기 전기차 이것도 고정형이죠? 우리가 이동형은 어떻게 됐어요? 이동형은 우리가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었고 이 고정형은 입대위의 의결사항이죠. 입대위의 동의를 받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특별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 등이에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보시면 급회수관 등 배관의 설비교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교체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사항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급폐수관의 그 설비 교체는 관리주체의 이제 동의 사항이었죠. 지능형 홈네트워크 그것도 관리주체의 이제 동의 사항이었는데 또 그러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미한 사항이죠. 그거는 이제 그 경사인데 뭐 창틀 문틀 교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게 그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급폐수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관리주체 동의사항이 여기에 좀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그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디귿하고 니을 번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또 주택 그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용도 폐지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법령상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용도 변경을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은 우리가 저기 행위허가하고 행위신고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거죠.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전삼위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 용도 변경은 법령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등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맞았죠? 대략법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략벽을 철거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비내력벽 철거는 가능하죠. 내력벽에도 설비를 설치하는 배관 설비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었죠. 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봐보세요. 비내력벽 철거. 비내력벽 철거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비내력벽 철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구조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동의 입주자 사용자의 2분의 1 그래서 여기 해당 동의 2분의 1 그래서 공지에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돼서 맞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번을 보시면 노약자 장애인 편의를 위해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동의를 받은 후 신고를 하면 되죠. 행위신고. 그래서 이게 틀려져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요, 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그러면 요거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중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거.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우리가 상가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허가가 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허가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입주자 공유 아닌 여기 용도 변경을 보면 여기에 허가가 없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서 봐봐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철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대수선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종전 범위 안으로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이죠. 여기에도 허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대수선. 대수선에서는 허가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8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에 파손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또는 설비 철거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용개파 파손 철거죠?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여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에 이렇게. 그래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1 해산이 맞죠? 그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내부를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해등인데, 지금 그 전에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2분의 1이었어요. 전체 입주자 등에. 그런데 이게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해등위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게 지금 그래서 거기도 해등위를 이렇게 해야 돼서 이것도 틀린 문장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해등위로 이렇게 바꾸세요. 해등위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경우 이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등이. 그래서 해등이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그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동의를 받은 경우 요거를 좀 없애야 되네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법이 바뀌어 버려서 이것도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 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에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축이죠? 그러면 개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축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해당동, 여기서 당했는데 해당동의 해삼이죠. 그래서 이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공유한 복리시설의 비내력표 철거하고자 할 때는 비내력벽이잖아요. 그럼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 설비를 구조한 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삼이죠. 여기가 여기니까 지금 비내력벽이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도 전등위로 가서 이게 지금 여기도 이 문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오래됐죠. 13회 거라 요거는 좀 빼냈어야 됐는데 아무튼 연습용으로 좀 쓰세요. 그래서 1번도 좀 틀려져 있고 4번도 좀 법이 바뀌어서 틀려져 있네요. 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틀려져 있는 것은 3번은 확실하게 좀 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확인해 보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에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전삼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있냐면 대수선이 여기 있잖아요. 대수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그럼 여기는 전삼, 이거는 맞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지나간 거라 1번이 틀려져 있고 3번이 틀려져 있고 4번이 틀려져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한다면 정답을 찾으면 1, 3, 4가 돼요. 요거는 좀 문제가 수정이 좀 덜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용으로 사용을 좀 하세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요. 행위 요 제한이 행위허가고 행위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등한테 신고하고 시장등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빨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